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네,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 이야기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상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던 네 분의 음악을 한 곡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김민기, 이정선, 김두수 씨는 조금 저는 생소하고요. 아, 그러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대부분은 한대수, 김민기, 이정선까지는 알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정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통기타를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정선의 기타 교본을 많이들 사용해서 기타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김두수 씨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한대수 씨의 그 노래 행복의 나라로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민기 전에... 씨 모르시나요?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을 작곡하신 분인데. 아. 예. 김밤 그렇죠. 그걸? 그걸 작곡하신 분이죠. 어, 그래요? 예. 오, 갑자기 친숙하네요. 자, 그럼 한대수 씨의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대수 씨는 거의 뭐 우리나라 최초의 싱어송라이터로 분류되고요. 포크록을 했던 가수로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행복의 나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한대수 씨가 18살 때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원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뉴 호라이즌이라는 5인조 보컬 그룹이 부른 버전인데요. 성음 레코드에서 나온 이 앨범에는 자작곡도 들어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노래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밤 같은 노래죠.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네. 노래 요것도 이제 이분들이 부른 버전이 있고요. 그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던 그 가수 첫 번째 노래로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란 노래를 197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뉴 호라이즌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또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발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대야. 그는 저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불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네.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잔중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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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 봐요. 뒤로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기탄 넘기며 광야 나는 넓어요. 하늘은 더 구려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보컬 그룹 뉴 호라이즌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음원은 사실 네네. 굉장히 듣기 힘든 음원이고요. 아마 이거는 막 그 긁히는 소리도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LP 같아요. 네, LP를 이제 CD로 녹음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음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뭐 1970년대 이 LP를 집에서 들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네. 음원 사이트에는 없는 건가요? 음원 사이트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예. 아, 이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상조쌤의 그렇습니다. 예. 아, 레어 아이템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던 가수 그 두 번째 김민기 씨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예. 김민기 씨는 1970년대와 80년대 청년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만 20살 때 아침 이슬을 작곡했던 가수죠. 대단한 분이네요. 예. 이 아침 이슬이 또 처음에 양희은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또 일화가 있더라고요. 양희은 씨가 동아리 방으로 딱 들어오는데 김민기 씨가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으로 딱 던진 거를 양희은 씨가 이제 선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펴보니까 노래 악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래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김민기 씨 너무 아까웠겠다. 예, 뭐 그렇게 해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김밤지세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아. 사실은 아치비슬 말고도 김민기 씨 노래가 좋은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봉우리라는 노래인데요.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메달 획득을 못한 선수들을 위한 그런 TV 프로그램의 주제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정말 아주 철학적인데요. 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이렇게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인데요. 김민기의 봉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여.
있을 뿐 기름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 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야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던 가수 네 분. 네, 오늘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김민기 씨의 봉우리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노래네요. 그렇죠. 이 노래가 담겨있는 그 음반이 그 서울 음반에서 나온 김민기 1, 김민기 2, 김민기 3, 김민기 4 해서 4장짜리 CD로 김민기의 거의 모든 노래가 담겨있는 음반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90년대 초인데 제가 이거를 증평에 있는 뭐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발견하고 샀던 아주 기쁜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아, 예,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예. 이 음반도 구하기.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한 그런 음원들을 하나하나 지금
공개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정선 씨죠? 네, 한국 대중음악에서 포크와 블루스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고요. 김민기 씨가 1971년에 1집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다면 이정선 씨는 1973년에 명동 YMCA에서 이정선 노래 발표회라는 걸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뭐 수많은 명곡이 있지만 오늘은 지금 그 시기 여름하고도 어울리는 대중적인 노래 여름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이정선이 해바라기라는 팀으로 활동하던 때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이정선 씨와 함께 메인 보컬을 맡아주신 분이 한영애 씨입니다. 함께 들으시다 보면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분이 바로 한영애 씨입니다. 여름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이정선 씨와 한영애 씨가 함께 부른 여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모를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그렇죠. 굉장히 친숙하네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라디오에 많이 나오고 여름만 되면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참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가 또 뭐 어디서 대상을 받았던 그렇죠. 예전에 그 대학가요제라든지 강변가요제라든지 이런 거를 방송사마다 다 했었는데요. TBC 해변가요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진검다리라는 혼성 중창단이 불러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그 예전에 그 어린이 프로 중에 뽀뽀뽀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예. 거기서 1대 뽀미 언니였나 하여튼 굉장히 초창기 때 뽀미 언니를 했던 왕영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진검다리에 소속이 돼 있었죠.
아, 그랬군요. 예, 예. 자, 이정선의 여름까지 들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던 가수 네 분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한대수 씨, 김민기, 이정선 씨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김두수 씨입니다. 앞서서 한대수, 김민기, 이정선 씨는 그래도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김두수 씨는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 굉장히 낯선 분인데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100대 명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100장의 명반을 선정해서 책으로도 엮고 신문에도 발표를 하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뭐 한대수, 김민기, 이정선 씨의 음반들도 물론 이 100대 명반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 낯선 분이라고 좀 전에 황수동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김두수라는 분의 자유혼이라는 음반도 당당하게 69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이분 노래가 뭐가 있는데 대한민국 100대 명반 69위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 덜 대중적이긴 하지만 이분의 음악을 평론가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분의 음악을 아트 포크라고 해서 좀 더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트 포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69위에 그 이름을 올린 자유혼이라는 음반 중에서 김두수의 보헤미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은 찾아오